그다음에 중도 정견 일성 중도를 나타내는 미간 백호 미간 그래서 부처님께서 두 번째 강명을 드디어 놓습니다. 그때 세종께서 모순보살 대중의 연애에 그지없는 경계와 신통력을 얻게 하기 위하여 미간에서 강명을 놓았습니다. 그 강명의 이름은 일체보살지광명 일체보살지의 광명 보조요시방장 일부러 내가 띄놨어요. 일체보살지의 광명이 보조 널리 보조국사 알죠? 보조 진을 그래서 보조 보조요 시방이라 보조요 시방장이었습니다. 시방을 딱 비추고 남는 그런 강명의 창고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도 비추고 있을 거예요. 끝까지 그 모양은 마치 보배 빛나는 등불 구름과 같아서 시방의 모든 부처님 세계를 두루 비추며 그 가운데에 국토와 중생을 모두 나타나게 했습니다. 국토는 뭐죠? 기세간 중생은 중생세간 비추는 사람은 지정각 세간 삼세 원흉이죠. 이 모든 세계 그물을 널리 진동하여 낱낱 먼지 속에서 수 없는 부처님을 나타내어 모든 중생의 근성과 욕망이 같지 아니함을 따라서 여기서 개 중생지 근욕성이 수라 약일이 논지인되는 공비덕지야로다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치문에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치문에 나오는 게 근성과 욕망. 아, 치문 거 쓰신 분도 여기서 환경 보고 쓰셨구나 이 말이요. 근욕성이 수라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삼세일체 모든 부처님의 미묘한 법륜구름을 널리 쏟아서 열애의 바람일 바다를 나타내 보였습니다. 또 한량없는 모든 벗어버리고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이거 뭐 뜻이 와 이래요. 막 그 모든 해놓잖아. 모든 벗어버리고 떠나는 구름을 쏟아서 모든 중생에게 영원히 생사를 떠나게 하였습니다. 또다시 모든 부처님의 큰 서원 구름을 쏟아 시방의 모든 세계 가운데에 보현 무슨 도량? 보현 도량에 모인 보현보살 도량에 모인 보현보살 도량. 그러니까 함경의 마다들은 누구예요? 보현보살입니다. 대중들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러한 일을 짓고 나서 부처님을 오른쪽으로 돌고 어디로 다시 들어갔어? 발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발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언제? 제2회차 강명 각품에서 이제 또 나오겠죠. 그죠? 열애명호 사성제 강명 각품 광명 각품이니까 강명품이니까 거기서 바로 또 다시 방강을 하겠죠. 예. 우리가 이제 열애 현상품에서 딱 한 개송 뽑아라면 제일 유명한 개송이 불신충만 어벗게 보현일체 중생전 수연부감 미부주 이양처차 버리자. 우리 억수로 이게 억수로 이렇게 이상한데 종종 그 사찰 주련에서 많이 보는 거죠. 이게 사찰 주련에서 불신충만 어벗게 보현일체 중생전. 그래 이렇게 바깥으로 외변적으로 해석할 때는 부처님 몸이 충만해 벗게 가득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내면적으로 자기를 땡겨와서 이걸 해석해버리고 나면은 내 몸이 불신이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죠?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그대로 불신이 앉아있고 이 충만해가 이 벗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안입이 설신이 색생각 미초법이잖아요. 이 안입이 설신이에 가득 차가있는 것이 이 벗게. 벗게라고 하는 것은 요즘 얘기하면 이제 문학의 예술계로 따져보면 음식 문화로 갈 수도 있고 혓바닥으로 가가지고 그죠? 혓바닥 맛을 보니까 음식 문화가 형성될 거 아니에요? 코로 냄새 맡으니까 화장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향로, 향신료 같은 거 이 눈은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니까 조각품이라든지 해야 밀술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그러한 미술계가 하나의 벗겨가 되는 거 귀는 어떻게 되는 게 음악계 듣는 소리가 스피커 문화도 발달하고 이렇게 소리를 많이 크게 해라고 마이크 아니에요, 그죠? 스피커는 이 스피치가 크게 들린다고 스피크 그 이름도 지으면은 그 애들 잘 되려고 그 내 친구 그 미국에 있던 노래 잘하던 애 죽은 애 있잖아요. 그 누구죠? 마이클 잭슨. 잭슨이 그래서 마이크 버렸잖아요. 마이클 잭슨. 그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 남들 일을 많이 잡아주니까 스티브 잡스. 그 애플 때문에 묶고 사는 사람 한둘이가 아니거든.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우리는 용학을 띈다고.
마구니가 용학을 띈다고 용학이래요. 용학. 그 불신충만 어법계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외변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내면으로 자기가 내심을 땡겨왔을 때는 그죠? 이 불신이 내 손끝 발끝까지 다 혈류가 미치고 숨길 하나가 전체 내 손톱 발톱 끝까지 머리털 끝까지 내가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 생각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런 일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주 소중한 일본 말로는 뭐랍니까? 잊지고 있지. 한 번의 기회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거 이런 거 소중하거든.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 흔히 한 번씩 이렇게 하죠. 제 일생이 여기 다 왔습니다. 부문할 때. 일생이 여기 다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거 순간순간 까먹고 있지만 밥 한 숟갈 뜨면서도 이것이 내 일생이다. 내 일생. 그냥 전생이다. 그런 거지. 그죠? 전체 온전한 생이 그냥 완전하게 지금 여기 와있다. 정말 완전하게. 그게 이제 불신, 충만, 어벅게. 이런 걸 알고 나면 이제 막 이렇게 전율이 오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보현, 널리 나타내겠다. 일체 중생제. 내 필요한 자리에 필요하게 적재적소에 내 생각을 뿜어가지고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쓰겠다. 외면적으로는 다른 사람들 향해서 쓰는 것도 있지만은 내 내면적으로도 안쪽으로 올곧게 배려있게 부드럽게 유아선순한다 이거죠. 부드럽지 않은 사람이 일체 중생 앞에 나타나겠어요. 일체 중생도 힘든 사람들 아니겠어요? 내 힘들 때마다 내 마음을 꺼집어내가지고 스스로 다독거리고 아까 뭐라 했습니까? 이정표 없는 그 길을 내가 스스로 길도 없는 그 길을 만들어서 숱한 사람들이 길 없는 길에서 남을 위해서 길을 닦아주고 오솔길을 내주고 큰 길이 나고 이렇게 왔잖아요. 그렇게 왔어요. 우리는 얍삽하게 보현 일체 중생 앞에 다 이게 이걸 함사상에서 이래가지고 하반 탁출. 하반 탁출이라 소반지 다 준다 하잖아요. 그죠? 온 생일 완전 연소의 시기 다 주는 거 부처님 같은 분도 이렇게 얘기하고 또 뭐라 하냐면 개구 따라해보세요. 개구. 입을 벌려가지고 현담. 설계까지 다 꺼내주는 거예요. 남인데 설계도 다 빼준다 하잖아요. 이 함경에서 나온 얘기예요. 개구 현담. 개구 현담이라고. 담자는 무슨 담자예요? 그 남 다 빼주는 사람은 뭐랍니까? 썰게 빠진 놈, 저 배알도 없는 놈. 그래 당하고 또 저래 또 준다. 저래 또 속고 산다잖아요. 속는 게 우리 소임이다. 이래야 돼. 안 속으면 너무 속대. 우리는 속되게 살아야 돼. 속고 살아야 돼. 속고 살아야 돼. 이 보현 일체 중생정이라는 그런 말이고. 그래, 어떻게? 수연 부감? 미부주. 뒤에 나온 환경 구절들이 전부 그래 나옵니다. 남인 내가 아무 빚진 것도 없는데 와서 누가 이렇게 내놔라면은 뭐 갚듯이, 빚 갚듯이 그 사람에게 내줘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눈알도 빼줘버려라. 뭐 어디, 간설게 다 떼줘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는데 그래도 듣기라도 해놓으면은 내 양심에 북이 울리기 때문에 이 양심의 북이 울리지 않는 사람을 사이코패스라 하잖아요. 사이코패스. 우리는 양심의 북이 있어요. 희한하게도 내가 못된 짓 하면은 뭐가 울려요? 가슴이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해. 도둑질을 해도 그렇고 내 양심이 피지 못해 이렇게 하면서도 뭐가 돼? 손이 바르르 떨린다. 지금 양심의 북이 울리는데 양심을 위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사이코패스들은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우리 이런 구절 하나 읽으면서 뭐 업장 소멸하고 매일 뭐 그 반복하는 거죠. 이양 처차 보리자라. 수염 부감 미부지라. 청강유수 우리 이번에 월인 청강지곡이라고 있었죠. 예, 그 나란 말씀이 다 보셨습니까? 이제 원래 TV에서 하니까 11,000원 주고 사면은 뭐 몇십 번이고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거 좀 틀린 대목도 들어있고 이렇지만 그 능경 같은 것도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어때 적당한 시간에 진짜 드라마틱하게 태조 이생계와 무학대사 이생계와 능경 그리고 이방원이가 준 세종대왕에게 준 거 그리고 세종대왕과 그 아들 수양대군이 훈민정음을 만들고 난 뒤에 최초 훈민정음 만들어지기 전에는 국역 한글로 번역된 경전이 하나도 없고 전부 경전이라면 전부 한문이잖아요. 그죠? 그 최초 한글 번역 작업했는 사람이 세조대왕, 세종의 아들이잖아요. 그 양반이 했는 게 석가모니 족보, 석보상절이에요.
월인 청강지구하고 나라 말씀이 왜곡됐다고 저를 거품 무는 이유가 월인 청강 첫 대목이 그거예요. 왜 석가 불이시여. 놓고 놓고도 우뚝하신 부처님의 공덕을. 그 부처님의 석가 불의 공덕이 무량무변해서 그 급에 다 헤아릴 수 없다. 이래 나오거든. 처음부터 아주 저기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재수 없는 거야. 석가모니 부처님이 찬탄하는 그 공덕. 그래서 석가모니 팔상성도를 쫙 대해놨거든. 그 부처님의 무량무변한 공덕을 그 급에 일어났거든. 우리 백천만급 난조우하고 뭐 항하사급 슬란질 하잖아요. 그 급에 어느 세월에 부처님의 그런 위대하신 무량무변한 공덕을 다 설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월인청강지국 제1번 곡조라. 1번 곡조. 월인청강지국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축생에 가깝다. 월인 청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른 말로는 천백억 화신이래. 월인이 있잖아요. 하늘의 달이 강에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지만 방금 이 대목이거든. 이항처차 보리자라고 하는 건 천천 하늘의 달은 한 번도 이강 저강에 떨어진 적이 없지만 수염부감 미부주라. 어느 강에도 가지 않는 강이 한강도 없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월인 청강을 통해서 모든 중생의 입맛에 맞춰서 월인 달 도장을 찍어서 모든 부처님이 자타일시 성불도의 사상이 그 월인 청강지국이잖아요. 그죠? 그 세종대왕이 직접 지은 거라. 그 석보 상제는 석가모니 족보를 상세하게 구절구절 해설해 놓은 게 세조가 했거든. 그 월인 청강지국하고 석보 상제를 합쳐 놓은 게 뭡니까? 월인 석보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런 글들을 후민정음 짓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거예요. 그 내가 오늘 집에 올라가서 이제 그 카톡에 그럼 올려놓을게. 그 후민정음을 이렇게 보면 앞부분은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문으로 짧게 한문으로 국제음이 이어 중국하여 나라 말씀이 중국에 달라 이거라도 한문으로만 해놔서 한문으로.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했던 평성 거성 상성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앞부분에 그런 얘기들 딱 하게 기억은 무슨 뜻이고 니언은 무슨 뜻이고 이렇게 기억 니언 뒤끝 니언 미언 비업 이래가지고 글자 순자를 쭉 이응 지어 나오잖아요. 그죠? 그걸 훈민정음 나라 말씀이 지금 우리 영화에 볼 때 벽에 그려놨던 거 있죠? 그게 지금 훈민정음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훈민정음 본문 있잖아요. 본문 그대로 그 해가지고 영화에서 아주 신경 써서 해놓은 거거든. 그걸 그대로 다 해놓은 건데 막 그런 뜻을 지금 여러분들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사문성이 있고 앞부분에 나오는 그 부분하고 이제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세조 수양대군 시절에 석보상제를 자세하게 세종대왕의 아들이 똑똑한 아들이 있으니까 그건 네가 좀 써봐라 내가 상세하게 써라. 석보상제를 먼저 완성이 됐고 찍기는 월인청강지국이 먼저 찍어진 것 같다고 하는 설이 있어요. 그런데 세조가 석보상제를 썼습니다. 그리고 월인청강지국은 누가 지었어요? 세종대왕이 지었어요. 그 상근이 지금 많이 돌아다니는 게 나도 가지고 있는 게 상근만 가지고 있는데 그 중간까지 제가 지금 한 384장까지만 남아있고 580장 정도로 유추가 돼요. 그런데 580장 정도로 노래 한 장 한 장 있잖아요. 기일은 뭐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뒤에 건 어디 산실대부고 유실대부가 없고 한 384개 정도는 우리가 이제 저기 도서관에서는 볼 수 있는 글들이 중세국으로 돼가지고 좀 어렵긴 하지만은 뭐 그 해설대가 있는 게 있으니까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그 월인청강지국이라든지 이렇게 학교 때 그냥 이름만 듣고 그래 했던 것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그리고 왜 나란 말씀에 그거 하면서 능경을 왜 하는지 능음주 있잖아요. 능경 7권에 나오는 거. 그래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초 고려 말 이때는 능경을 읽지 않으면 세익스피어를 읽지 않고 영문학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무식한 거라. 그래서 그 영향을 뒤에 조선 중기 와서는 누가 이어받냐라면 율곡 선생이 능경의 달인이 되거든. 율곡은 48에 돌아가시지만 능경을 아주 오래 많이 읽었다. 그 선조가 하도 궁금해. 왜 경은 그렇게 글을 쓰면 넉자씩 주냐면 석재 건강하여 다독 능음이라. 그래서 또 능경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글을 넉자씩 짓습니다. 사자 능음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데 능경이 참선 교과서로서는 최고거든. 하음경보다 더 잘 돼가 있거든. 하음은 이치를 마음에 대해서 잘 표현해놨다면 능경은 실제적으로 앉아서 버티는 대목을 자세하게 능음단을 쌓아가지고 거기서 수행하는 거 왜 능음주를 하는지 우리 수행 순서가 이래요. 제일 처음에는
보시를 하고, 그 다음에 참회를 하고, 그 다음에 다란이를 하고, 그 다음에 참선을 하거든. 이게 내가 어릴 때 보던 그 책의 순서대로 딱 네 개로 되겠어. 처음에는 보시를 해야 돼. 보시를 하지 않는 사람은 자비로운 마음이 없어가지고 탐진치가 덜덜 하기 때문에 번뇌 들끓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참회로 넘어갈 수도 없어요. 자기 양심이 돌아보질 않는다고. 참회를 하지 않는 사람은 집중할 수 있는 다란이의 그런 사마타 수행을 들어갈 수 없어요. 일점을 하게 돼. 전주일치 오로지 한 길로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뭐 많이 해요? 신묘장구, 대다란이 많이 하고 그다음에 능음주 하거든. 그거 죽을 동안 해가지고 정신을 흐트러지지 않게 오롭게 못 와가지고 앉아서 이 먹고 뭐 먹고 저 먹고 더 먹고 많이 먹고 막 이래가지고 참선하고 그렇게 그 수행 선수가 처음에는 보시, 참회, 다란이 그다음에 뭐요? 참선. 보시 하나도 안 한 사람은 참선한 방에서 육조 스님이 건강이 어떻게 했냐면 무상중생이다 이래 버렸어. 모양이 없다. 남인데 줄 수, 남에게 준다는 베풀어 준다는 생각이 하나도 없는 중생들이 많거든 선방에. 내 혼자만 편안하면 좋다 이 말이에요. 그죠? 내 혼자 자세 편안하고 뭐 차담되고 뭐 보시 주고 아무 일 없잖아요. 남 날 안 건들고. 에? 그런 중생들 육조 스님 딱 앉아가지고 자선만 고집하지 마라. 그런 사람은 바로 무상중생이다. 남을 베풀어 주고자 하는 상을 한 번도 안 낸다. 그 유상은 어떻게 육조스님이 건강경 오가에 해석해 놨냐면 유상중생은 쪼매 죽어도 생색은 머그치 내는 사람인데 코딱지까지 죽어도 생색은 태산같이 내는 사람을 무슨 중생? 유상중생이라 한다 이렇게 해놨다니까. 막 그건 그렇고 여기 수연부관 미부주라고 이게 나왔을 때 우리는 뭘 생각해요? 월인 청강지구. 월인 그 나란 말씀 그거 보니까 기어이 또 그 해놨대. 후민정음 서문은 몇 자다? 108자다. 한문으로는 50넉자다. 이제 그런 게 왜곡이 아니고 조금밖에 안 밝혀졌잖아요. 해인사 그 장경각 수다라짱 기둥이 몇 개를 했어요? 108개. 해인사 그 일주문부터 계단도 108개. 전부 다 그래요. 우리가 탑돌이 해도 도세 도세 108번 도세. 그 오죽하면 제가 골프공 그 홀컵 지름도 108mm. 박세리 이거 우승하는 게 있잖아요. 홀컵 지름 108mm. 유현진이 던지는 야구공도 매듭이 108개. 의심나면 다음 시간에 내가 2대5 사인볼 갖다 드릴게 한번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원경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콜라병 떡궁 이렇게 주름 연달이 이렇게 띵 따는 거 있잖아요. 그 주름이 몇 개예요? 21개. 21개. 아, 정확히 알고 계시네. 하원경이 37일 설해가지고 병아리도 21일이면 깨어나기 때문에 콜라병 주름이 몇 개다? 18개, 19개 되면 콜라병이 찌찌세. 그리고 22개, 3개 내면 따면 그 병, 그 유리까지 같이 따지기 때문에 몇 개가 적당해요? 21개. 그래서 우리 귀도 정진했다 며칠? 3칠 정진. 아, 나왔다라면 금구질 쳐놓는 게 며칠? 3칠 지나야 남보고라는 거야. 어디에서 유리됐다? 참, 여러분들도 이제. 이게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함경을 한다라면 거기 다 끼 맞춰보는 거야, 그죠? 부처님 4월 8일 탄생했기 때문에 하토도 48장이다. 이랬버려. 자, 수연부관 미부주 이양처차 보리자. 그래도 한 발짝도 보리자에서 움직인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 뭐, 공간적으로만 얘기해놨지만, 시간적으로도 일념 즉시 무량급이란 말이나 일미진중 함시방이란 말이 여기서 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이게 그 뜻이구나.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지금 밀가루를 그래 많이 가지고, 참기름도 그렇게 많이 이렇게 우리 몸속에 이렇게 지금 이 신통방통한 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게 그건가? 그게 이거요. 이러면 안 된다, 이거. 솜씨 있는 사람은 상추, 뭐 이파리도 굽어 먹지만 상추 대도 막 뽀사 먹잖아요. 그죠? 콩 한 개가 있을 때 이것을 콩을 삶아가지고 생, 그 콩도 먹을 수 있지만은, 콩을 갈아가지고 콩가루도 먹을 수 있고, 콩을 짜가지고 뭐 콩기름도 먹을 수 있고 콩을 이렇게 빠사가지고 콩 부침개도 그 빈대떡 신사 있잖아요. 녹두 갈아가지고 두드러 맞는 돈 없어가지고 빈대떡이나 부침개 빈대떡 콩 빈대떡도 부침볼 수 있고 또 콩국수도 뽑아 먹을 수 있고 다양하잖아요. 예, 그 다양한 것을 제대로 여기 수연부관 미부주라 이런 말이에요. 이양처차 보리장 그렇게 아무리 변해도 콩일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 이양처차 보리자라고 하는 건 절대 평등의 자리를 얘기하구나 이렇게 이판이구나 얘기하고
다양하게 수염, 부감, 미부전, 청각유수, 청각오일이라는 얘기는 사판을 얘기해서 여기서 바로 이사명년 무분별을 얘기하고 그것이 바로 내가 말 소리를 내고 있지만은 소리 없는 소리가 소리를 내고 있잖아. 이렇게. 예. 보는 것 없이 보는 것이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환하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 마음이 어떻게 혓바닥을 갖다 대고 말이라 할, 뭐, 이 소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나 이것이 뭐 소리 아니고 뭐겠어요? 또 이것이 내 말소리가 내 뜻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죠? 몸짓 하나, 손짓 하나, 이게 표현하는 이게 전부 내 뜻이겠잖아요. 뜻. 근데 뜻은 이렇게 볼 수 없기 때문에 뭘로 보는 거예요? 사로 보여줄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요? 아, 또 자꾸 갔다 갔어. 그렇게 속눈썹은 속눈썹 맡하게 자랄 뿐이고 얘 눈썹은 눈썹만큼 자라야 돼. 이것이 머리카락만큼 자라면 골치 아프다니까. 그걸 뭐라 하죠? 각득기소. 이야, 참 천재다 천재. 각득기소. 그러니까 차별을 없애지 않고 그대로 바라봐주는 것이 차별이다. 그러니까 못된 놈은 시큰 두드려 패야 되고 착한 놈은 상을 듬뿍 주는 게 평등이에요. 그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나 이러면 그거는 똑같이 하는 거는 차별이 아니야. 저 잘못된 평등이고. 결석하고 이런 사람들 계속 욕하고 참석하는 사람 계속 올려주고 오늘 다음 시간에 이거 오늘 주고 남은 거 절대 주지 말고 우리끼리 입어보고 오늘 이마에 절에서 아주 오늘 뭐 비싼 염주라도 하나 돌릴 걸 그랬는데.